역사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특명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도공들을 모조리 잡아와라. 약 400여 명이 끌려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일본에 간 그들은 하지만 깜짝 놀랍니다. 조선에서는 다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요. 그래, 차라리 여기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나의 예술혼을 한번 마음껏 꽃피워보자.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빚습니다. 이들 끌려간 조선 도공들에 의해서 일본 자기 산업이 꽃을 핍니다. 이것이 가져온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들이 일본으로부터 유럽에 엄청나게 수출이 됩니다. 일본의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죠. 심지어 당시 이 유럽에 일본을 동경하는 자포니즘이 쫙 사람들에게 유행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자기 정원을 일본식 정원으로 꾸미고 그걸 그림을 그리고 만고호도 역시 일본의 목판화를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자포니즘이 유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자기 수출로 축적한 이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19세기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근대화 이루면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국가로 이렇게 부상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한때 세계 최고의 자기 기술을 보유했던 조선은 어떻게 되는가? 산홍공상 아닙니까? 산홍공상. 그래서 선비들만, 이 학자들만, 또 학문의 중요성만 강조를 하다가 나머지는 다 천시하는 정책을 피지요. 그 결과 자기 산업 명맥만 겨우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 또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 처음에는 별 차이 없었을지 모릅니다만 가면 갈수록 신앙의 간극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뭘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받은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정성의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로 천냥빛 감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속세깁니다. 정말 자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해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에 응어리가 다 풀리고 마음이 스르르 그 노고가 다 녹아내리면서 아휴, 쟤 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물론 우리는요, 맥주, 이 보리 뭐 심고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하는 그런 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같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를 우리 결실 맺고 추수하는 이 즈음이 아닙니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만든 잠언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의 감사로 완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잠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감사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다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사실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 하반기에 물붓듯 기름붓듯 쏟아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 쏙 빼고 정말 한숨이 떠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큰 실패와 시련을 겪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렇게 더듬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 뭘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 생각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은요,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감사제를 드리는 날에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로 채택이 된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배경이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갔던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속량, 즉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잃어버린 고토, 그 옛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사실 유대인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 간 것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 다 짓다가 하나님한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탄압과 압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을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면서도 마음 한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 유다 백성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주신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가 아니던가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와 마귀와 세상의 결박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 아시죠? 프랑스의 수학자요, 또 철학자였습니다. 블레즈 파스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말했죠. 그런데 이 블레즈 파스칼은요, 수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신앙적인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빈 공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안에 돈으로, 명예로, 욕망으로, 쾌락으로, 성공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막 모진 몸부림을 쳐봤지만 결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생에 혼란이 찾아와요. 인생에 혼돈이 찾아옵니다. 아, 이거 왜 허무하지? 왜 공허하지? 돈 내가 있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명예를 내가 얻었는데 왜 허무하고 왜 공허하지? 브라이언 밤 목사님, 여러분 몇 주 전에 오셔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세계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던 그러한 금융회사의 부사장까지 됐는데
돈 많이 벌고 스포츠카 여러 대 가지고 요일별로 갈아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공허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허무해가지고 어디에 손을 댑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하도 공허하니까 마약 계속 중독돼가지고는 30분 동안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까지 겪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마귀와 사망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거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지요. 드디어 그래서 허무가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혼란이 사라지고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내게 만족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자들, 이 사람들을 동서사방에서 다 모으신다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한 곳에 앉아있지만 다 배경이 다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학벌이 다릅니다. 우리 다 경험이 다릅니다. 인생의 우리 목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르고 다른 동서사방에 우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한 해 되게 한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아시죠? 나라를 사랑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고 사회운동가요. 또 이분이 인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런 인품에 관한 그러한 신앙이기도 하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 집에 어느 날 밤에 시퍼런 칼을 들고 복면 강도가 담 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돈 다 내놔. 아이, 목에다가 그냥 칼을 들이대니 어떡합니까? 다 있던 거 여기 있습니다. 그걸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 강도의 뒤통수에 이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여보셔! 돈을 줬으면 고맙다고 하고 가야지. 아,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찔린 이 강도가 당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면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래, 고맙다 이 자식아 하고는 가더라는 겁니다. 아, 불이 났게 도망갔는데 그런데 밤에 그냥 야밤 순찰을 돌던 순경한테 덜컥 붙잡혀가지고는 이른 새벽에 방정환 선생님 집에 끌려왔어요, 강도가. 순경이 선생님, 선생님, 아, 이 녀석이 선생님 집 털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턴 적 없습니다. 예? 아니, 이 강도가 자기가 했다고 이실직고 했는데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그 신부님과 같은 은초 때 그 사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이 그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간 걸요. 아, 그러니 여러분, 순경이 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할 수 없이 놔비두고 그냥 뒤통수 긁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강도가 무너져 내립니다. 무릎을 턱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칼들이 되고 강도짓 했는데 자비와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그 모습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정말 흉악한 죄이지만 그러나 당신도 새 출발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듯이 당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두드려주니까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선생님 집에 좀 붙어 살면서 평생 선생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그 집에 함께하면서 평생을 머슴 아닌 머슴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은혜 갚겠다라고 그렇게 함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짓을 용서해줘도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야말로 평생 감사, 무한 감사,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이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 없어도 구원 받았으면 사실은 다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50대이기 때문에요, 드디어 8월 초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7월 19일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하고 밥 먹다가 우리가 합의를 받습니다. 우리 말이야 7월 19일 0시 1초가 되면 빨리 예약하자. 아, 빨리 예약하자. 빨리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맞은 분들은 여기도 여러분들 계시지만 마음이 얼마나 편하십니까? 근데 그 약효가 6개월에서 뭐 길어야 1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서 단 몇 달 벗어나는 백신 주사 맞아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마음 편해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세상의 결박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여러분 구원의 백신 주사,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감격해야 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자.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황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거주할 성읍, 즉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이게 멀고도 험하더라는 겁니다. 도중에 광야를 직면하더라는 겁니다. 사막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곤고합니다.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르짖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좀 거주할 성읍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모두에게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찬양하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길이 아닙니까?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메마른 길, 고독한 길, 도움이
없어 보이는 길, 시련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부족함이 또 있는 길, 맹수의 공격이 있는 길, 질병이라고 하는 맹수, 실패라고 하는 맹수, 어려움이라고 하는 맹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는 너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약한 것이. 이 동물들을 보면요, 동물의 세계 신기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이빨, 곰은 발톱, 독수리는 뭐 부리와 발톱 이런 것들을 다 있고, 양도 뿔이 있고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약하다고 하는 여러분 토끼도 무기는 없어도 장점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도망갑니까? 뜁니다.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삐쩍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엄마와 함께 뛰어 다닙니다. 인간은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동물 탐사 보도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비디오를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동물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신기하게. 저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가면요, 기가 막힌 그러한 경치의 이 섬, 여기 해안가에 이 거북이들이, 바닷거북이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모래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무정하게 덮어버리고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30일 정도 지나면 따뜻한 모래 아래에서 부화가 되어 이제 새끼 거북이들이 다 쪼물쪼물 기어 나와요. 그리고는 본능에 의해서 바다 냄새를 향해 그렇게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꼬물꼬물 기어가지고는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바다에 장난감처럼 다 헤엄을 쳐가지고는 그때부터 오대양으로 다 퍼져서 제갈길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얘네들이, 거북이가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정도 되면 이제 얘네들도 새끼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잉태한 그러한 거북이들이, 암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30년 전에 떠나왔던 그 남태평양에, 바로 그 섬에, 바로 그 해안가, 그 모래사장, 아니 저 대서양, 저 태평양, 인도양 막 그런데 흩어져 살고 있던 바닷거북이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달고 있는지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빠지지 않고 그 섬에 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알을 낳고 자기도 덮어버리고는 무정하게 또 떠나버리는 신기한 일들, 아주 신기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막힌 이 동물들의 이 센스, 방향감각,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향감각이 전무합니다. 인생 광야길을 대체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우린 그걸 몰라요. 늘 헤맵니다. 이렇게 약하고 방향감각이 없는 우리들, 대책 없는 우리들. 여러분, 작년 2월 달 코로나19가 확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줄 알았고 모든 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광야길이에요. 병이 무섭게 퍼져가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최첨단을 자랑하는 기술 문명과 과학을 가지고 있던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부평초처럼 그 코로나에 막 휩쓸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혼란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겨우 지금 백신을 개발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이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어떤 이들은 아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가는 거야,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러다가도 이거 다 사라져, 어떤 이들은 뭐 이래저래 이래저래 말들을 다 하지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난관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아니 우리는 평생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이 서로 다른
극과 극이 우리의 인생의 시줄과 날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세상,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세상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단 확실한 것이 있다면 죽음과 세금뿐이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 세상이 질문하죠. 뭐가 확실하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인생길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지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사실이 확실하다. 그렇게 결국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우리의 성읍, 즉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익히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외에도 여러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던가요? 우린 연약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선한 길, 가장 최선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생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무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평생 감사,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답니다. 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할 때 받아들일 껄, 예수 믿을 껄, 교회 다닐 껄, 미워하지 말 껄, 껄껄껄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천국에서도 유행하는 말이 있답니다. 역시 껄이라는 말이래요. 근데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주일 성수 더 잘할 껄, 더 잘 믿을 껄, 더 사랑할 껄,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껄,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말이 있답니다. 더 감사할 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꼬셔도 나는 안 넘어가요. 아, 내가 무슨 뭐 감사할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죽도록 힘들었는데 사업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우리 가정 평지풍파당하고 내 몸에 병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시골집에 불이 나도요 이 외양간에서 소가 나오질 않는답니다. 소가, 미련한 소가 그러다가 그냥 불에 타 죽는데요. 왜? 그 염물통에 염물이 있거든요. 그걸 웅정웅정 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먹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염물통 붙잡고 있다가 이 소를 끄집어내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염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소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는 매 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이 혹시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여물통, 돈이라고 하는 여물통,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여물통에 내가 매여가지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놓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막 이제 앉아가지고 다들 성도님들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복도에 어느 부부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납작 엎드려가지고 복도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와, 저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식사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아, 그분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가 둘 다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부부입니다. 그러니 좀 교만해졌어요. 한인교회 나가보니까 다 이렇고 그냥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고 직업 제대로 변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아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물이 달라 이러면서 여기를 떠나서 주류사회로 우리가 가야지 하면서 미국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게 문제는 아니라 그래서라도 거기서 잘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그러니 미국 교회 가서도 그냥 예배나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위에 기름 겉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겨우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뿐인 대학생 아들이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암이, 참 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코 속에 암이 걸린 겁니다. 코암. 코암. 근데 이 코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에 성공해도 살아날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늘이 노래지는 소식. 이 코암을 수술을 하려면 오른쪽 코 속에 이제 암이 생긴 건데 오른쪽 눈알을 빼야 하고 오른쪽 위아래 이빨을 이걸 다 뽑아내야 이걸 긁어내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하늘 무너진 소리 아닙니까? 하나뿐인 대학생 아들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아들이 60%는 죽을 수 있고 40%로 확률 살아나도 눈알 없고 아랫니 윗니 오른쪽 다 없어서 임플란트 껴놓고 의안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 평생 살아야 하면 그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부부가 기도를 요청을 하고 싶은데 이 미국 교인들 교류도 없고 그냥 주일날만 갔다리 갔다리 하니 뭐 어떻게 합니까? 울며 울며 다시 한인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 붙잡고 통곡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너무 안 됐으니까 25명 중보기도자를 엮어가지고는 릴레이 기도를 시키고 온 기도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수술이 잘 끝나면서 눈도 뽑지 않고 이도 빼지 않고 수술이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후부터 이 부부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복도에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기도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특별한 간증 없어도 좋아요. 우리 평범해도요 그게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넘치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 다 놓쳐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지금도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백성들로 우리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